그 나도 혼자 살 때였거든. 그 여자분이 오빠네 집에 가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 오. 우리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3일.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조금 그 여성분이 좀 실망하지 않았어요? 네, 여자분은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가 있죠. 네. 판도라의 상자. 뭐 본의 아니게든 뭐 네. 아니면 작정을 했든 연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뭘 본 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보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1번. 아직 지우지 않은 옛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 동영상이요? 네. 무슨 동영상이죠? 아, 너가 생각하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아, 예. 그 동영상이면은 그게 제일 기분 나쁠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분 나쁜 건 없어요. 그거 아니고 그냥 막 되게 행복한 순간이 뭐 여행 때 찍었다던가. 네. 2번. 친구들에게 내 욕을 한 카카오톡의 채팅창. 아, 좀 타격이 있어요. 어. 내가 봤던 난 1번보단 2번이 더. 나도. 3번. 나한테 잔다고 거짓말해두고 친구들이랑 논 흔적들. 어디서 논을 하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번. 헌팅한 남자 혹은 여자에게 번호를 줘서 온 연락. 이런 씨. 아, 이거는 조금 피치가 올라가네요. 알뱀이. 5번. 내가 준 선물을 당근마켓에 올린 흔적. 야, 요것도 이건 양아치인데. 이건 상도가. 예. 6번 마지막입니다. 전 여친 혹은 남친과 갔던 호텔 예약 기록. 근데 요거는 뭐 1번과 비슷한 내용. 그치. 옛날 거니까. 근데 그게 막 며칠 전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자, 좋은 호텔 갔으면 좋겠다. 이 중에서 뭐가 가장 기분이 나쁠지 한 가지만 딱 뽑아주세요. 딱 하나. 예. 네. 2번 아니면 4번인데. 나도 2번 아니면 4번이야. 난 4번. 저는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근데 2번은 뭐 욕인데 욕의 정도가 좀 있잖아요. 저 아는 오빠가 와이프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인데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거를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과야 이런 거 어떤 게 덜 받아요? 한과가 빡치지 않을까요? 차라리 죽여버린다고 그러는 게 낫지. 지금 니들이 제일 빡쳐요. 아, 왜요? 왜 불 끄네요? 불 끄는 건 발끈이 아니에요? 불 끄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고맙다. 아, 고맙다. 한과 얘기하다 바로 불끈으로 간다고? 불끈했어. 아, 보여 느껴졌어? 아, 잠깐 책상이 들썩했지. 불끈보다 좀 작은 표현 없어? 불끈. 불끈. 책상을 쳤어. 저는 4번 하겠습니다. 헌팅한 남자에게 번호 줘서 나도 4번. 연락. 저도 4번. 그냥 뭐 가볍게 전화번호 주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연인의 아니, 입장에서는 가볍게 전화번호 주니까. 무겁게 전화번호 주면 괜찮아. 복구 복구야. 특정 날짜에 모든 카톡 대화를 공개한다는 전제 아래 2천만 원을 준다. 할 수 있는지. 모든 카톡 대화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카톡 대화 그날. 근데 그날은 랜덤입니다. 어떻게 걸릴지 몰라. 난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완전 가능하다. 완전 가능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그러면 그게 뭐 과거의 어느 시점이니까 내가 남자친구랑 나눈 대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사적인 내용. 완전히 내용과. 사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그냥 특정 날짜인데 그 날짜가 재수 없어서 어떤 날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근데 2천만 원 주면은. 2천. 2천에 된다. 200이면 안 할 것 같은데. 2천이 가능하다. 저는 그때 150억이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하는 그래? 생각이 없다. 전혀. 아, 뭐 은밀한 대화를 좀 카톡으로 많이 나눠요? 그런 적은 없지만 사실 무슨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지 무슨 기억이 모르잖아. 안 나. 맞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건 안 된다. 절대. 2억이면 할 것 같아요. 아, 2억은 다시 바꿀게. 2억 콜. 네. 근데 왜냐면 진짜 완전 사적인 내용을 나눈 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죠. 친구가 됐든 아니면 내 뭐 이성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나는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다 일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 같아. 사적인 대화 다 통화하시나? 사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안쓰럽다. 안쓰럽다. 지금 왜냐면 안쓰러울 것 같지는 않아. 동정해 지금? 그래도 형 불 끝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오빠가 한참 막 발발이 시절에 발발이 시절 아 발발이가 발발이 범죄자 있었죠. 바바리맨이 발발이에요? 아니 다른 거. 아니 아니 발발이가 닉네임을 가진 예를 들면은 뭐 무슨 홍대 발발이 이런 네, 것처럼 있었죠. 범죄자 있었어요. 아, 뭐 죄송해요. 싸갈게요. 너 뭐 확실하게 모르면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한참 막 많이 놀던 시절의 하루가 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이 아니고 완전 과거의 전혀 몰라. 수 있잖아요.
아 그때는 존나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네. 요즘은 괜찮은데 그때는 존나 위험한데. 그 언젠지는 모르고. 저는 근데... 이거는 종현 씨 의견을 동의하는 게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나도 안 해. 저는 그 150을 얘기한 게 그거면 나 인간관계 다 끊고 그냥 치과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으로 제가 설정을 한 게 150억이었어요. 어. 그 밑은 안 된다. 나도. 그렇게 된다. 과거에 그때가 된다 그러면 좀 위험하지. 옛날에 제가 여기 이분은 물어 안 물어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겠네. 얼마면 가능해요? 얼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찬석은 천억도 안 돼요. 200억이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돼. 저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전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또 여자친구 있을 때 야농담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아, 여자친구한테? 그래? 아,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많이 하지. 공감하다. 야농담 이런 거.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할 수 있는 야한 농담이 뭐가 있어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모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야한 농담 하지 그럼 누구랑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랑 안 돼. 하여튼 그건 안 돼. 부모님이랑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돼. 난 안 됩니다. 난 안 되고. 아, 안 됩니다, 나는. 죄송해요. 안 됩니다. 죄송해요. 복구, 복구야! 하나 더 덧붙일게요. 아,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친구와 남자친구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구인가요? 네네. 네. 봤습니다. 사실, 친구. 매번 얘기... 친구가 한 회당 한 7명씩 등장하는 것 같아. 그치? 핸드폰을 봤는데, 그 핸드폰에 지인인 여자, 지인인 여자의 야한 사진들을 저장해두고 있는 거. 아, 그거는 이 지인, 아... 지인 여자들의 야한 사진을 어떻게 인스타 같은 데서 뭐 수영복 사진 이런 거. 캡처하고 이런 거를. 아, 이거는 너무 싫다. 그것도 이상한 괴취입니다. 그걸 또 뭐 그냥 본 건 모르겠는데. 이건 7번, 7번. 7번으로 하면은 이게 더 심하죠. 내가 이제 여자친구 휴대폰을 봤는데 여자친구 사진첩에 황철순 사진들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데? 황철순은 연예인으로 치니까. 근데 그러면 연예인 내가 만약에 수영복이잖아? 나랑 오창석이랑 연인이에요. 근데 오창석이 내 핸드폰을 봤는데 장원 오빠의 야한 사진을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좀 이상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연예인 아닌 사람 지인 아 그건 좀 이상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인의 핸드폰을 봐서 기분 나쁜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변태야. 이상한 사람이네.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면 같아요. 약간 프린트해서 집에서 가지고 파일에 넣어놓을 것 같아. 벽에다 붙여놓고. 살짝 이상하잖아. 도라이 느낌이 나요. 왜 캡처를 해놔 그거를. 전 보고 싶으면 그냥 계정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되잖아. 그건 뭐 어떻게 막아요. 본인이 간직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 희원아 미안한데 좀 일반적인 사례로 가봐. 진짜 근데 친구 어떤 친구죠? 그 네이트판에 네.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 있는 창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네. 아니 저는 이게 이거랑 겹치지 않는데 진짜 되게 빡쳤던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은 술을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나는 취했어. 그래가지고 사귈 때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떤 은밀한 장소로 들어갔는데 서서 선체로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내가 취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 포옹을 한 채로 내 등 뒤로 카톡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뭐야 그거. 야. 봐야 되잖아요. 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뺏어서 봤더니 여자랑 갑자기 빡치네. 전 여친이 모르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장을 보내고 자꾸 거기에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나 그냥 뭐 집이야 씻고 들어왔어 이렇게 보낸 거야. 와. 그걸 품에 안고 그거는 샹놈 새끼구만. 그거는 존나 혼나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 그냥 바로 나. 얼마나 만난 남자였어요? 몇 개월 만났던. 그거는 진짜 개소름이다. 네, 진짜. 쌉쓰레기가 있어. 개소름이다. 왠지 나도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소름이다. 근데 안 걸렸지. 안 걸려야 됩니다. 그래. 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여자친구 재울 때 800개 해줄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 800개 많이 했지. 알죠?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이제 화면 밝기 최대로 줄여서 다 줄여가지고 머리 불빛 탁 하나 뜨면 안 되거든요. 또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엄청 달콤한 말 하면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울으려고 그래 토 나와 진짜. 복구 복구야. 그럼 내 핸드폰이 털린 경험은 없어요? 있죠. 걸린 경우. 내가 걸린 거. 그러니까 내가 털린 거. 남자친구한테. 네. 뭐로 털렸죠? 문제가 될 만한 게 이제 전 남친한테 술 먹고 보냈던 문자. 똑같네. 뭐야? 너도 쓰레기네. 야 뭐야 이게? 야, 똑같잖아. 자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살짝 옛날 생각 나고 그래요. 근데 일단 내용에 따라서는 그거 보면 약간 처량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라니처럼 보냈습니까? 오늘 콜 뭐 이런 걸로. 아니 근데 정말 정말 저는 그 카톡이 똑같아요. 늘 딱 네 글자예요.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아, 오,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리고 뭐 없어. 답장도 없고 더 확인도 안 해. 그 다음에 그냥 술 먹고 센치해져서 얘는 잘 지내나? 그리고 그거 보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궁금할 때도 있고 술 먹으면 묘하게 그게 잘 돼요. 그쵸. 사실 안 궁금해. 근데 이상하게 술 취했을 때 약간 그럴 때가 있어. 인생 걸고 한번 이제 다 옛날 여자친구들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봅시다. 인생 한번 걸고 나도 보내야 되니? 그러면 한번 합시다. 나 내시경 출연료 200. 누나 전남편한테 200. 문자 보내는 거지. 아, 전남편 콘텐츠. 와 200. 언니 200. 200이면 할 거예요. 아 200 쉽지 않은데. 아, 단가 올립니다. 합쳐서 아니, 가시죠. 합쳐서 400에 전남편한테 뭐해? 아, 잘 지내니? 오늘 뭐해? 저 200 갑니다. 저 200 해서 같이 400. 간다 간다. 아, 그 문자면 언니, 200 갑니다. 400이면 할만한 것 같아요. 그럼 너 100 들어와. 500? 500 맞춰 주자. 500이면 할 거예요. 그래. 500. 야 역대급 콘텐츠입니다. 저기서 폭발. 내시경 이길 거 하나 드디어 나왔네. 아, 이거는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복구 복구야. 예전에 내가 썸 타던 여자분이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한 30분을 아,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계속 있어봤다. 근데 30분쯤 돼서 전화 왔어. 혹시 갔냐고. 그래. 아. 이게 있어. 아니요. 발길이 안 떨어져서 안 갔어요. 그 나도 혼자 살 때였거든. 그 여자분이 오빠네 집에 가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3일.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조금 그 여성분이 좀 실망하지 않나요? 네, 여자분은 아, 실패한 이유가 있네요. 네네네. 예, 예.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 한과 무시하는데 한과가 좌우 장력엔 약하지만 위아래 장력엔 굉장히 이렇게 쭉 늘어나요.